인도가 터질 거냐? 저는 인도가 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디폴트 같은 거요? 예. 작년보다 인도 중국 교역액이 15.3%가 늘어서 319억 불이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인도 중국은 사이 좀 안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패권 국가의 관점을 못 보는 한국인들의 한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패권국은 상황을 관리를 합니다. 그 적과 친구를 나누는 게 아니고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 패권국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도는 지역 패권국입니다. 네네. 남아시아에서. 네. 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컨텐츠 신과 함께 스페셜 인문학 지정학의 향연. 네. 지금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 강성용 교수님과 함께 네.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스리랑카 얘기를 하면서 인도, 뭐 파키스탄 그 주변의 여러 역학관계들까지도 네. 우리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지난 1부에서 네. 이 스리랑카의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 네. 그 영상을 본 스리랑카 국민들이 아 이제 이해가 된다. 아 스리랑카 국민들마저도 네.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아 네. 이제 우리나라 구조가 이런 건지 연락 왔어요? 이제 알았다 하는 반응이 네, 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뭐 유튜브 댓글도 달리고 뭐 네.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하긴 뭐 한국에도 스리랑카 분들이 연인원이 한 적어도 한 몇만 명 계시겠죠? 예, 거기에 그 진출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심지어는 액수면에서 최대 투자? 그리고 규모 면에서 한국 진출 기업 규모가 세계 4위를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스리랑카에서요? 예, 스리랑카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스리랑카가 한국과 맺는 경제 관계를. 아.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이게 썰물 빠지듯이 쭉 빠졌죠. 그게 언제 빠졌냐면 중국이 WTO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스리랑카의 그 노동력 임금 경쟁력이 떨어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파퓰리즘 정권이고 스리랑카 국호를 보십시오. 국호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돼 있어요. 스리랑카 국호가. 사회주의 공화국이에요? 예예. 국호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법에 무슨 그 법 제목은 다른데 내용은 해고방지법이 있습니다. 즉 제가 만약에 정프로님을 해고하고 네네. 싶으면요. 정프로님이 동의 서명을 하거나 노동감독관이 와서 내가 어떻게 봐도 이거는 해고를 해야 되겠네 하고 동의 서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동의 서명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사회주의 국가예요 스리랑카가? 그러니까 국호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네. 전통이 있다는 거죠. 우리 98년에 했던 구조조정을 저기는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도 해고하기는 어려운데 비슷하게. 아,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제 노동 시장의 유연화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닌 것이 이렇습니다. 네. 남아시아 전체의 문제인데요.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실제로 국가 체제가 정비는 안 된 상태에서 네. 뭐가 일어나냐면 법률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법률 인플레이션은 예, 뭐예요? 다음번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 제가 뭘 하나 제안을 해서 법원을 만들어요. 네. 우리 지역구에 유리하게 네. 그 법들이 쌓이고 쌓이는데 아무도 안 지켜요. 그러니까 인도만 해도 노동법이 400개였습니다. 너도나도? 예, 너도나도 만들죠. 만들어서 뭐 다 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청소년 노동 금지부터 다 있죠. 네네. 아무도 안 지키죠. 그러니까 지켜지기 어려운 거를 그냥 만들죠. 그냥 포퓰리즘으로 남발한다는 거예요. 남발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날 때는 그 법률을 근거로 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노사관계 문제가 터졌을 때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요구받습니다. 기업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겠군요. 많은 분들이 남아시아가 미래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동의하고 우리가 전부 거기에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업 활동을 잘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만 저는 절대로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남아시아 네. 비즈니스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주로 스리랑카에 진출했었죠? 스리랑카는 스리랑카 그러면 스리랑카에서 나온 생산품 겪어보신 거 뭐 있겠어요? 자. 예전에 저는 그 실론티 아니 티셔츠를 저는 예. 그 메이드 인 스리랑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예. 스리랑카 맞습니다. 제조업은 봉제 산업이 일부 남아 있고요. 지금 방글라데시만큼 봉제업을 밀어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금 세계 2위입니다. 아, 옷 만드는 게 예. 예. 그리고 한국 기업이 거기 GDP 전체에서 차지하는 것도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영업 무역이 거의 들어가 있죠. 예, 맞습니다. 아, 방글라데시. 예. 그리고 스리랑카는 그 아래 하청 단계의 일부 체인에 들어가 있고요. 차 그리고 또 하나는 생고무. 생고무. 생고무, 코코넛. 아, 그런 이런 게... 산물들이 이제 나니까 그거를 가공해서 만들어내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나름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 진출한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관광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 국가 마케팅, 문화 마케팅인데요. 불교를 공부하고 싶고 뭘 하면 스리랑카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데 스리랑카 종단이 성공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라바다의 주도권을 놓고 미얀마, 스리랑카 여러 나라들이 경쟁을 하다가 지금 서구에서 보기에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 보기에 일반인들이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보기엔 스리랑카가 종주국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 예. 불교 유학 가려면 스리랑카 가야지. 그런 아, 아니요. 불교 텍스트는 스리랑카에 있는 게 정통 오토독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교 성지가 로마가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독교 성지는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로마에서 캐톨릭이 다 교황이 로마에 있죠? 예. 네네네. 그런 겁니다. 발상지는 아니지만 거기 가면 잔뜩 있어. 예. 스리랑카에. 그리고 그쪽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어라는 문화적인 그래요?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그 문화 마케팅의 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뭐 실리콘밸리에서 아이폰 창업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앉아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감소시키는데 뭘 하고 이게 산업이 되면 그 산업 자체가 관광업하고 함께 엮여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서비스가 되거든요. 네. 관광업에 도움이 돼요? 그 예.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상 이런 거 하고 그런가 보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인도가 최근에 UN에서 요가의 날을 만들고 요가라는 그 아이템을 인도의 국가 브랜드로 상정을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인도 뭐 이런 식의 이미지를 지우려면 못 살지 않아요는 증명이 안 됩니다. 다른 이미지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그 대체하는 것을 요가로 선택을 해서 모디 총리가 길거리에서 요가 같이 하고 뭐 기네스북에 뭐 몇만 명이 동시에 했다 이런 기록들 만들어내고 하는 게 다 사실은 물밑으로는 그 어떤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니셔티브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사실은 부쩍 커버린 청소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눈을 떠보니까 어른이 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어른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하는 행동을 자꾸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가? 예. 그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뭘? 그러니까 스리랑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럴 때 우리는 아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알아서 고민해야지 우리가 뭘 이런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에? 예. 우리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현지의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한국 담당자가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 입국 쿼터를 조정할 때 스리랑카의 현 위기 상황을 고려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외교 라인에서 그러고 나니까 이게 현지 언론의 보도가 돼서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아,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뉴스인데. 예. 아, 그렇죠. 스리랑카 현지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군요. 예. 왜 그러냐면 당장 한국에 대가족 단위로 사니까 대가족 중에 단 한 명만 한국에 가면 앞으로 몇 년은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왜, 그 친구가 왜요? 송금을 달러로 해주기 때문에
생필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받는 정도의 그 임금을 엄청 그 나라에 보내면 대가족이 먹고 살아요? 예. 당장 먹는 것들, 식료품 해결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지금 위기가 왔기 때문에 남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스리랑카는 달러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그냥 일정 기간, 뭐 일주일 기간을 주고 무조건 환전을 강제합니다. 자기 나라 돈으로. 예. 예. 그런데 그 친구가 만약에 한 명이 한국에 가서 노동을 해서 달러로 우리 가족 앞으로 송금을 해주면 아니 루피와 가치가 제 아무리 떨어진들 일주일 차이로 그게 반영이 돼서 그렇죠. 루피와 액수로는 더 커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옆에 집안 사람들이 사는 거와 우리 집안 사람들이 사는 거는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겁니다. 바로 그 희망을 한국 외교부 담당자가 그 짧은 네네. 한마디로 던진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것이 바로 선진국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신경을 안 쓰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위치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 스스로 좀 더 알고 생각하고 배려해야 된다.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 사람들 못나고 찌질해서 그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어. 이런 말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부정부패 안 했습니까? 지금 없나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 부정부패 안 했나요? 안 했죠. 예. 그런데 저 나라가 망할 때 저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제일 좋은 방식의 언론 보도가 부정부패 때문에 망했다. 그건 마치 저 친구들은 정신 좀 차려야 돼라는 뉘앙스. 마치 이 프로님한테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신 거예요 이렇게 의사로서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보도에서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닌데 의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 예. 그것으로. 그 이 현상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적인 태도를 네네. 정리하는 관행이 조금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엄청 들었는데 의사들한테 뭐 스트레스 좀 줄여야 돼요. 응? 조금 네. 쉬어봐. 뭐 이런 얘기. 나는 딱히 왜 그런지 원인을 못 찾겠어. 라는 얘기지. 그게. 예.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그날부터 자기가 일상에서 겪는 정서적인 굴곡을 다 스트레스로 재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화났던 것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구나. 예, 기분 나빴던 것들. 이런 것까지 다 자기 인생의 아픈 원인으로 재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기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바로 교주들의 장사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그 또 하나의 산업 섹션이 만들어지는 네네. 겁니다. 바로 치유, 힐링, 힐링. 예, 그렇습니다. 네, 스트레스 줄이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그래서 네. 그냥 남아시아를 대하는 언론의 태도나 일반인들이 갖는 태도에 조금은 한 번쯤 좀 네네. 반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네. 그럼 왜 그런 걸로 이해하고 정리해야 돼요? 스리랑카 등등은 예. 왜 저기서 계속 반복될까 저런 상황이? 예, 첫째로는 그냥 지금은 포스코가 돼서 우리가 자랑스러워하지만 포항제철일 때 과잉설비 투자라는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외국에선. 예전에? 예. 우리는 성공했으니까 미담이 됐는데 한반도탈을 투자한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우리가 미쳤다라고 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겁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잘 살고 싶죠. 저 사람들도 우리처럼 경부고속도로 깔고 싶죠. 네. 네. 그런데 했다가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저 사람들의 도덕적이거나 무능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대목이 있다는 거죠. 네, 그 네, 말씀을 네.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한반도타 항구의 선적량이 거의 없다가 작년에 최대치를 찍었는데요. 네. 대부분이 로로선이라는 밴드예요. 로로선이 뭐냐면요. 배를 자동차를 싣고 나르는 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느낌이 오셨을지 모르겠는데 한반도타의 로로선 선적량의 최대치를 찍어준 회사가 현대차다. 아니 저기서 뭐 차를 만들어요? 첸나이, 남인도.
유럽에서 네.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든 다음에 유럽으로 네. 수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한국에서 만든 차가 아랍 지역이나 서아시아로 갈 때는 저기서 선적을 하죠. 아, 주문에 맞춰서. 아.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요르단으로 가는 아니면 UAE로 가는 자동차. 예, 자동차 모델들이 몇 가지가 있고 1200대가 있다. 예. 1200대로 화물선을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필요해요, 그럼? 아니요. 그 배를 예, 조종을 해야죠. 정확하게. 예. 그래서 한반도타 같은 데 우선 저기서 내려놓는 거죠. 예. 나누고 그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옮겨 실어서 아, 일단 한반도타로 가서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라는 나라가 스리랑카까지 관여가 됩니까? 이런 상황을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정한 이해관계 주체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은 면도 있지만 네. 한 번쯤 관심을 가지셔. 네, 네, 네. 우리는 그냥 스리랑카는 우리랑은 관련 없어. 저거 아마 한두 개 기업 정도 들어가서 그냥 조금 힘들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네.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저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해야 될 뭐 그런 책무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책무대로 해야 예, 되는 건 예. 맞고 대신 우리가 이제 또 걱정하는 거는 스리랑카 이렇게 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주변국들 더 몇 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일어나다가 아시아 전체 혹은 뭐 세계 경제 전체로 좀 위험한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 그림을 보시면 중국의 이제 미래 전략이 보이는 거죠. 아랍권에서 오는 석유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라인이 두 개입니다. 한반도타를 이미 확보를 했고 미얀마를 통해서 육로로 들어갈 수 있고요. 파키스탄 과다르항을 통해서 육로로 중국까지 갈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라인이 하나 더 구체화됐죠.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에서 아, 직접 오는 라인까지. 네. 그러면 인도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뭘 할까요? 당연히 말라카 해협에 다시 한번 우리도 못을 박겠다라고 할 테니까 싱가포르에 네. 인도 군함들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럴 때 첫째, 파키스탄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 맞는데요. 파키스탄은 나라가 만들어질 때부터 소위 말해서 마이너스 통장 경영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많이 빌려온 나라예요? 예. 그 상황은 좀 복잡한 역사하고 네네네.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 군비 경쟁을 똑같이 하는 상황이 되면 어느 나라가 나가 떨어질까요? 경제력이 약한 나라 먼저 나갔다. 그렇죠. 파키스탄이 인도하고 군비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갈라져 나와서 독립한 방글라데시가 네. 지금 파키스탄보다 훨씬 더 경제 성장률도 좋고 외환 보유고도 좋고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방글라데시가요? 예. 파키스탄보다 훨씬 좋습니다. 지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의외로 괜찮아요. 우리의 선입견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래요. 방글라데시가 전 세계 최대 빈국 중에 하나 아닙니다. 아니었습니까? 예,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때는 괜찮고. 인도보다 더 성장률이 높았던 적도 있고요. 아,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네. 또 하나, 방글라데시도 당연히 이 저쪽이 뭐냐면 갠지스 하구 지역이어서요. 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네. 벵골만에. 네. 그러다 보니까 뚝을 쌓고 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인프라 건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저기 과다르 항구에 했듯이 방글라데시에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지도에 치타공도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한 저 영업 무역도 치타공에 있죠. 예, 맞습니다. 치타공에 아예 그 센터를 하나 만들고 굉장히 큰 공장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저 방글라데시가 지금 파키스탄보다 훨씬 나아진 이유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네. 지금 상황에서 파키스탄이 흔들리는 것은 결국에 이제 핵 무력을 이미 갖고 핵 균형을 이룬 상황이니만큼 네. 일정 정도 조절은 가능한 거죠. 재래식 전력의 조절은. 그리고 그 조절에 어떤 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네. 지금 탈레반을 동원해서 이제 손에 넣은 상황이고요. 파키스탄이. 그래서
파키스탄의 위기는 군부가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중국이 보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파키스탄의 IMF가 개입해서 미국 입김으로 구조 재조정이 들어갈 확률은 조금은 낮아 보이는데요. 또 한 가지 파키스탄의 다른 돈줄은 당연히 해외 파견 노동자들인데 저희들이 아는 UAE, 사우디아라비아 길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파키스탄이입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모슬렘들이니까. 네, 네. 그래서 사우디 군대가 전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장교만 사우디 사람들이고 군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파키스탄 사람들이. 네. 그런 상황이어서 파키스탄은 이슬람 그 공동체에 가서 협의체에 가서 이번에도 탈퇴까지 그 압박을 했습니다. 돈 달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받아낸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 보자면 결국 이거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때문에 고유가 상황이 실현이 됐고 네. 이 압력을 어떻게 버티느냐인데 파키스탄 바로 왼쪽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이란이 있습니다. 네. 이란은 모슬렘 형제입니다. 네. 파키스탄에. 그러니까 유가의 압력을 파키스탄이 그렇게까지 받지 않아도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 과다르 항구뿐만이 아니라 이란에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저 파이프라인을 동원을 하게 되면 중국까지 육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투자에 중국이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 송유관을 파키스탄 거쳐 중국까지? 예.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평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저쪽에 그 파키스탄 북부 지역으로 송유관을 보내는 것에 부담이 덜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파키스탄 군부가. 근데 이제 정치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은 나름 자기 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번 총선 치려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파키스탄 정치인들이나 정당이 어떻게 재조정되는가가 아니라 군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리랑카처럼 파키스탄이 디폴트 상황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위기를 맞은 건 네팔인데요. 네. 네팔에서 최근에 발표한 게 사치재 소비 금지입니다. 수입 물품 예, 막아보자. 예. 그래서 사치재를 아예 수입하는 걸 막았습니다. 왜냐 외환이 지금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 왜 그럴까요? 하면 네팔도 관광국입니다. 그렇죠. 예,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크고 네팔 비자 그 비용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러면 남은 방글라데시와 인도인데요. 자, 이 두 나라는 그러면 자 고유가를 어떻게 피해갈까요? 딱 하나죠. 러시아에서 배럴당 35달러씩 깎아줍니다. 인도에. 그러니까 미국이 이번에 불러다가 2+2 회담했지 않습니까? 그 외무부하고 국방부 장관 만나고 대통령하고 수상이 직접 온라인으로 만났는데 그때 외무부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심하게 인도에 욕을 했냐면 인권 문제 언급을 했습니다. 인도에? 예. 인도를 향해서 인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도 이제 악당 국가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이란처럼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북한이나 이란 아니면 인권 이야기 어디서 합니까? 네네네. 물론 인권을 정치화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은 오늘 아니니까요. 네네네. 자 그래서 자이샹카 그 인도 외무부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각자는 다 생각이 있어. 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자이샹카르가 그 다음에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도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인도의 편을 들 것이다. 미국이 이제 약해졌네. 그래서 말빨이 안 통하네. 자, 인도는 네. 자 고유가의 폭탄을 맞지 않습니다. 첫째. 러시아 싼 석유 오니까. 예. 둘째. 이제 식량 문제인데요. 인도는 러시아 못지않은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데 인도가 인구가 많아서 국내에서 소비합니다. 네네. 그래서 수출을 안 해서 그렇지 생산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당장 이집트가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다시 폭동 날 상황이 되니까 인도가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집트에 밀을 수출한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대국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게 하는
이때가 기회다 하고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인도가.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한마디 한다고 그래서 그 부담을 가질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또 하나 미국 외무장관이 인권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네. 인도 언론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요. 옆 동네 개 짖는 소리처럼 반응합니다. 제정신 아닌가 봐 이런. 흑인들 인디언들 생각 못하나 보지. 아주 조속거리예요 그냥. 담론이 아니라.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인도 정치인들은 네. 그 만약에 국무장관이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외무장관한테 인권 문제 우리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에서. 네네. 한국에서는. 그런데 예. 인도에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그런 반응이 일어나니까 인도 정치인들은 그런 일에 게으치 않습니다. 표가 훨씬 더 잘 모입니다. 야 오히려. 우리 모디 총리 훌륭하네. 저런 말도 안 되는 것들과 정말 배짱. 이렇게 예, 잘 겨루고 있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못 채시고 계신 건데요. 남아시아에서 그 물가 지표를 낼 때 가중치를 줄 거 아닙니까? 예. 이 가중치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중요한 물가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뭐냐면 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춧가루하고 배추가 중요하죠. 배추값이 두세 배 되면 국회의원들 압력받습니다. 네. 인도랑 남아시아 전체가 압력받는 건 뭐냐면 양파 식용유입니다. 양파 많이 식용유. 먹어요? 많이 예. 먹어요? 우리 김치처럼? 인도에서 양파 수출을 잠시 금지한 적이 있었는데 폭동 날 뻔했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되는데 당장 양파값이 다섯 배야. 그러면 주부들부터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양파는 인도에서 충분히 나옵니다. 자, 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식용유죠. 다음이. 식용유? 자, 해바라기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해바라기 CEO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네네네. 푸틴이 모디에게 했던 거는 자, 원유 $35 할인. 오케이.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식용유? 예. 해바라기 CEO 네. 줄게. 우크라이나 거 필요 없이 러시아 거 갖다 줄게. 그럼 모디 입장에서는 땡큐. 그러고 나서 정치적인 부담이 없죠. 그거를 보셔야 됩니다. 그걸 딱 보는 인도네시아에서 뭐 했어요? 팜유 수출 금지. 금지라고 말 안 했습니다. 팜유 수출 관리. 무슨 말이냐면 식용유가 막히면 인도네시아 팜유를 끌어다 쓸 거 아닙니까? 네, 네. 저 모든 사람들이. 네. 그럼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해요? 자기도 쓸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아야죠. 미리 막아야죠. 그러니까 주고받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핵심적인 사항은 이겁니다. 루블과 인도 루피를 직접 교역한다. 네, 이게 달러도 안 하고. 예, 달러 통하지 않고. 이게 이번에 이제 국무장관이 인권 이야기 할 정도로 이제 그 신경에 거슬렸겠죠. 신경 쓰이는 게.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기술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대국 화폐를 10억 달러 정도 여기에 확보를 해둬야 됩니다. 버퍼링을 네. 해줘야 서로, 되니까. 서로 그렇죠. 서로. 이게 이제 문제고 인도 입장에선 쓰레기 될지 모르는 휴지 될지 모르는 루브라를 그 액수를 우리가 갖고 있을까? 문제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갖고 있어야죠. 아니 식용유하고 원유가 걸려있는데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어야지. 예, 두 번째 네. 둘이 직접 하려면 시장 원리가 작동을 안 하니까 환율을 정해야죠. 그렇죠. 네네. 환율을 어떻게 합의를 하고 어떻게 정할 거냐. 자 여기에서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직접 교역을 그렇게 한 경험이 이미 있습니다. 언제? 냉전 시절에. 소련하고? 예. 예. 그러니까 이미 미국이 그런 거 하는 거에 단련이 돼 있고 연습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도가 터질 거냐? 저는 인도가 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디폴트 같은 거요? 예. 또 한 가지. 금년 1분기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통계치가 자꾸 발표가 되는데요. 네. 작년보다 인도 중국 교역액이 15.3%가 늘어서 319억 불이었습니다. 늘었습니다. 인도 중국은 사이 좀 안 좋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그 패권 국가의 관점을 못 보는 한국인들의 한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패권국은
상황을 관리를 합니다. 네. 그 적과 친구를 나누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저 사람은 우리 적이고 저 사람은 우리 친구야라고 말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우리는 따라가는 데 익숙하지, 미국처럼 아 그럼 이제 적에서 친구로 옮겨 이런 거를 작전을 짜고 관리를 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 된다는 건 그 패권국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도는 지역 패권국입니다. 네네. 남아시아에서. 네. 그러니까 인도는 패권국의 관점에서 저 상황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느냐? 아니죠. 자, 그럴 때 인도는 그럼 뭘 믿고 저렇게 미국한테 맞설고 대들고 네. 그럴까요? 저 지도가 많은 걸 말해줍니다. 뭐냐?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중국, 북한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연결이 네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라시아 안에서 필요한 자급자족 체제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블록을 미국 주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인도가 자급자족할 수 있게? 아니요. 중국과 러시아가 붙어서. 예. 그러니까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중앙아시아 국가들,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쪽에 북한까지. 예. 지리적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다 보면 붙죠. 예, 붙죠. 예. 근데 그 나라들이 다 미국의 적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황에. 예, 예. 자, 그러면 질문은 딱 하나죠. 그 미국의 적 큰 덩어리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자, 14억 인도를 보태 줄까 말까를 미국이 결정해야 되죠. 아. 인도도 돌아서면 예, 인도도 돌아서면 그럼 그들은 더 강해집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이제 중국 인구, 인도 인구만 합치면 얼마인가요? 아. 거기에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그리고 이란, 파키스탄, 주변국까지 다 흔들리면서 그 블록에 들어가고자 하는 나라들이 생길 것이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블록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아세안 국가들이 고민을 다시 하겠죠? 그렇죠. 우리도 저기 붙어야 되나?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일본은 이미 이제 라인을 정했으니까 미국적으로 정한 거죠. 한국은 줄타기를 나름 여러 가지 논리로 잘 해오고 있는 중인데 스트레스는 강하지만 그 줄타기에서 삐끗해서 떨어진 나라들이 이제 중간에 종종 있죠. 있는데 그래서 파키스탄의 군부 총사령관 바주와 장군이 이번에 기자회견을 열면서 했던 첫 번째 마디가 한마디가 그거였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이고 미국과 파키스탄의 친선관계는 변함이 없다. 네. 그러니까 수권 집단은 책임 있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읽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바보가 아닌 한 인도까지 중국 편에 붙여주는 결정을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네. 그렇다고 하면 인도는 이제 저 스리랑카 게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이냐. 거기에 이제 콜롬버 항구 이야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네네.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그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지. 예, 그렇습니다. 시간은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다 된 것. 네. 다음 주에 또 하시면 되지 뭐.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이게 뭐 복잡하네. 스리랑카 디폴트, 인도 미국 회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이게 단편적 파편화돼서 우리 뇌에 있다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그림으로. 근데 시장일관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의 국 국가의 어떤 국격에 맞는 전략적인 그런 포지셔닝을 해야 될 텐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저는 그렇게까지 단언을 하는 무식한 사람은 아닙니다. 외교부에 계신 분들이 계시고 저와 다르게 이것만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 저는 이제 남아시아의 현실과 그 사람들의 현장과 네네. 역사를 좀 더 아는 사람이라서 양파가 왜 중요한지 이런 걸 훨씬 더 아는 사람인 건데요. 대신 이런 건 있다고 봅니다. 국민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을 잘 못 보게 되는 굉장히 큰 잘못된 것이 흑백 논리 아닙니까? 네네. 바둑판처럼 흰알 아니면 검정알 이렇게 해서 세상을 보면 안 되는 건데요. 그 방식으로 국민 여론이 쏠리면
정치인들은 운신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좀 네, 네. 이런 말씀 나누는 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미 있었던 것. 그리고 이제 이 남아시아 관련해서도 앞으로 아마 이런저런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인도 얘기를 좀 더 들어보죠. 다음 네, 네. 그 스케줄을 잡아서. 그러시죠. 네. 사실 인도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고 또 인도 중국 관계 뭐 러시아 관계가 투자의 세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네. 참고할 만한 관계이기 때문에 네. 한두 번 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인도 관련해서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영상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그 질문도 같이 우리 교수님한테 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디에서도 정말 듣기 어려운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 주변의 여러 나라들 이야기까지 함께 정리해 주신 분은요 우리 강성용 교수님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조만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